그럼 다 됐으면은 또 파트 편집 종료. 여기 나사산 표시 안 나와 있죠 지금? 요거 신경 쓰지 마세요. 무시하시고. 이게 나사산 표시 안 났다고 해서 굳이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다 쓸모 없어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파트 모델링 작업할 때 이 나사산 표시가 없으면 이제 허전한데, 근데 이거는 사실 큰 덩어리에서 일부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거 없어도 돼요. 굳이 뭐 이거 뭐 이거 표시 없다고 해서 뭐 괜히 신경 쓰지 마시고 넘어가 버리세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택까지 이제 완성을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볼트를 꽂아야 돼요. 자, 볼트는요, 우리가 전에 거 이제 복사해서 이제 갖다 쓰시면 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우선 폴더를 이제 하나 띄우시고요. 폴더 띄우셔가지고, 이제 폴더를 이제 화면에 띄우셔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저장했던 위치 찾아갑니다. 우리가 현재 디귿형, 아, 홈슬라이더죠. 홈슬라이더에서 아마 MO짜리 볼트를 썼을 거예요, 여기. 얘를 컨트롤 C 복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그 우리 디귿형 슬라이드 있죠? 거기다 컨트롤 V 붙여넣기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다가 뒤에다가 글자를 좀 수정하세요. 뭐 디귿형 슬라이드라는 문자를 넣어주셔도 되고, 왜냐면 얘도 겹쳐요 나중에 이제 어셈블리 할 때. 그러니까 졸업작품이죠? 나중에 졸업작품에 불러와서 전체적인 어셈블리 할 때 겹칠 수가 있어요. 그거 감안해가지고 디귿형 슬라이드라는 글자를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이제 여기까지 이제 옮긴 상태에서 이제 진행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복사가 끝나셨으면은요, 부품 삽입 가셔가지고 또 찾아보기 눌러서 그 MO 곱하기 20 디귿 슬라이더 이 볼트를 이제 불러와 주시면 되겠고요. 얘를 두 개를 이제 복사하셔야겠죠? 두 개 복사해 주시고 조립을 진행합니다. 자, 조립하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구멍 크기가 안 맞던가 아니면 길이가 안 맞아가지고 불량이 생길 경우에는 그때그때 이제 수정해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치수를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된다. 자, 이제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메이트 가셔가지고 조립을 이제 진행을 해야겠죠? 자, 이렇게 해서 조립을 해주시고 갖다 이제 붙이기 들어갑니다. 자, 이제 불량 났네 여기죠? 자, 어디 불량이 났어요 지금? Q 나왔죠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불량 난 거예요. 이런 걸 잡아주셔야 돼. 그래서 정확하게 치수까지 알고 있어야 되니까 측정을 하셔야 돼요. 측정을 해서 실제 얼마가 튀어나왔는지 보시고, 지금 대략 0.7 정도 튀어나온 것 같은데 여러분들 얼마 튀어나왔는지 보세요. 0.7. 그리고 여기 시프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요거 나사, 어이구 나사 여기 또 짧아. 이렇게 얘도 짧네요 여기죠 길이가. 이런 것도 좀 보셔야겠다. 이게 짧으면은요, 나중에 조립할 때, 그 체결 강도가 약해지겠죠? 체결이 약하게 돼가지고 나중에 풀릴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좀 해주셔야겠죠. 자, 두 가지, 불량 터졌어요. 두 가지 해결합시다, 이제. 우선 베이스 블록에서의 파트 열기. 여기 깊이 더 집어넣을 거예요. 자, MO 소켓, 피처 편집 가시고, 요 사용자 정의 크기 표시 있죠? 여기 가서 이제 수정해 주시면 돼요. 깊이가 지금 5mm인데 한 6mm 집어넣으세요. 6mm. 6.5 정도 집어넣을까요? 6.5? 6.5 정도 집어넣고 확인. 깊은 게 나아요 차라리. 깊은 게 훨씬 낫습니다. 다시 저장하시고 컨트롤 탭 디귿형 슬라이더 조립 가시고요. 자, 이제 여기 안에 들어간 게 보이실 거예요. 들어갔죠? 이게 구속이 면과 붙어 있어가지고 수정되면 자동으로
이동이 돼요. 그래서 측정을 하게 되면은 깊이가 이제 한 0.8 정도 안으로 들어가네요. 사실 이것도 좀 마음에 안 들어. 0.8 정도도 사실 깊은 건 아니거든요. 이건 최대한 많이 들어가는 게 좋은데. 하여튼 뭐 튀어나온 것보다 들어가는 게 좋으니까. 그 다음 여기도 사실 좀 부족해 보여요. 사실 이 부분도. 요것도 수정 좀 할게요. 요거는 이제 볼트를 불러와서 수정해야겠죠. 볼트 파트 열기 하시고. 그 다음에 회전에 스케치 편집 가셔가지고 길이를 수정합니다. 길이는 이제 여기 18mm 있자. 요거를 좀 늘리면 되겠죠. 22mm 정도. 22mm 정도 늘려주시고. 볼트 길이를 좀 늘려주시면 되겠어요. 22. 일단 저장하시고, 다시 어셈블 영역 들어갑니다. 컨트롤 탭 눌러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전체 거리 보고 확인하시고, 적당하네요, 이제. 여기까지 해서 1차 조립을 완료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장하시고 끝내시면 되겠어요. 자, 파일의 새 파일. 파트 확인 눌러주시고요. 마찬가지 정면 스케치 잡아주시고, 중심선을 그려줍니다. 그 다음에 전체 높이가 얼마냐면, 41. 41만큼 그려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반만큼 그리셔야 되니까, 이렇게 그리셔야겠죠? 이렇게 H자 형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우선 전체 폭은 아마 44일 거예요. 44. 왜냐면 전에도 44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위에는 14H7이네요. 위에는 14H7. 그 다음에 밑에도 14H7이고. 그 다음에 높이가 얘는 좀 다를 텐데, 높이가, 14네요? 14. 15, 14. 그래서 여기 높이는 15. 여기 높이가 15구요. 그 다음에 요 사이 높이가 14.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요 위에 라인 구속 주시고, 수평 구속. 요렇게 맞춰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 두 군데 파이 3 넣어주시고. 요렇게 만들어주시고. 그 다음 대칭목사까지 해서 끝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케치 종료가 되셨으면은 이제 돌출. 높이는 14.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습니다. 받았으면 색깔 입혀주시고 저장하세요. 얘는 디귿형 슬라이더 홈블럭이죠. 조립 홈블럭. 이렇게 해서 또 저장해 주시고. 다 됐으면 이제 컨트롤 탭 누르셔가지고 어셈블리 영역 들어가시고요. 자, 그 어셈블리에 부품 삽입 가셔서 모델링을 불러오시면 되겠죠. 얘도 아직까지는 방향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렇게 조립하셔도 상관없어요. 다만 이제 홈에 끼워야겠죠. 이렇게 끼워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고. 이 안쪽 홈이 중요하니까 홈에 맞춰서 이렇게 조립을 진행합니다. 이런 식으로 또 조립 완료. 그래서 이제 조립이 끝나셨으면은 파트 편집 가셔가지고 여기 못다하기를 진행합니다. 여기 모서리 이 부분 못다하기 진행해 주시고 3mm만큼 그럼 다 된 거죠? 이렇게 방향 잡아주시고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 그 조립 요소죠? 조립 요소를 또 추가시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아까처럼 또 진행하시면 돼요. 베이스 파트 편집 가셔가지고 구멍하고 마법사를 이용해서.